언니 강의는 땅 모양 유튜브 구독 좋아요 땅. 오우 쉣. 주문도 뜨꼼으로 세드 치면 45원 버는 건데 뒤질래? 제가 이번에 할게 정복자 몰락 포칼 카이사인데 카이사 Q의 이스택, W 이스택, 몰락의 이스택 이렇게 쌓인다 보시면 됩니다. 몰락 포칼 장점이 민첩함을 들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. 민첩함은 스택도 빨리 쌓이고 피피킬은요 15분까지 스택도 겁나 늦게 쌓여요. 그 다음에 라인전에서 몰락 가가지고 유지력이 높아지고 솔킬 각도 나쁘지 않게 나와요. 하지만 공격력이 초반에 좀 낮고 진화가 늦게 됩니다. 공격 속도는 개빠름. 아 이거 BF였으면 데미지로 잡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. 그거는 그냥 결과론적인 거잖아요. 그게 싫으시면요 안 가셔도 되는데 이것도 나름 장점이 많다 생각합니다. 상황에 맞게 가세요. 제가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괜찮아서 하는 거예요. 아. 나이스. 한 번 안 터졌어요. 레드 죽을 텐데. 그렇지. 전복자가 스택이 계속 유지가 돼 있어가지고 공격력이 높아가지고 겁나 세죠. W 이 새끼야. W 당황하셨어요? 리얼 전복자라서 잡았다 인정? 이렇게 장점이 있다고. 지속딜 싸움하면 무조건 전복자가 좋아. 나 템이 너무 잘 나왔는데 3번에 빌죠. 벌써 침착 4스택이 만화 개빵빵하. 되게 빵빵해. 브랜드 적이네. 굳이 가가지고 터치냐 게임을. 안돼 THK 먹어. THK 먹으면 안 좋은데. 쏘라가 피 한 빠지면 잡자. 하나 둘 셋 갑니다. 제발요. 미니언 없었으면 잡았을 거야. 오 트위치가 미드 트위치 장인이라 로밍 올 것 같아. 이거 미드 트위치 장인 온 거 아니야? 어우 역시 전복자라 세죠? 전복자라서 잡은 거다. 이거 직공이었으면 방금 안 죽었잖아. 소라카 인정? 유튜브 보는 분들은 새로운 걸 원하는데 약팔이가 아니고 좋다는 것만 인증하면 돼요. 높은 티어에서도 승률이 되게 잘 나오니까 이런 템트리가 있고 템트리 순서는 몰락폭갈, 연사포 부대를 간다. 구인수로 안 간다. 거기서 메리트를 느끼는 거지. 구인수로 스택을 안 쌓아도 데미지가 세구나. 그냥 치명타로 게임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? 탱커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굳이 카이사가 구인수에 압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전에는 뭔가 탱커가 많이 나와서 카이사가 구인수로 존나 쳐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못 받겠더라고. 하나 둘 암무빙. 오케이 대포 못 먹죠. 연사포가 좋은 게 멀리서 한 대 치면서 폭발을 묻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연사포가 더 좋아요. 아우 공 W 안 맞았네. 밑에가 진짜죠. 왜냐면 스택이 밑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. 저도 이렇게 궁 W 실수하니까. 요즘 따라 궁 W 실수를 왜 이렇게 많이 하지? 이거 진화는 10렙에 몰락 있는 상태에서 BF 사면 Q 진화되고요. 신발 업그레이드 하고 700원짜리 단검이나 300원짜리 단검 있으면 이 진화까지 돼요. 이렇게 상대방이 많아갖고 얘네가 집타이밍 늦으면 이렇게 대기 한번 해야 돼. 어차피 나는 집타이밍 내가 라인전 이겨서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있어서. 저것도 몰락이라 잡을 수 있어요. 몰락 빠르고 기다렸다가 레드 기다려. 저거 레드 없어지면 타워 올 거니까 지금 없어졌다. 천천히. 와 잠깐만. 와 트위치 너무 잘 컸는데 5킬이 되시네. 오오오오 이거 조지는 느낌이다. 몰락은 라인전 힘들 때 애쉬나 케이틀린, 루시안 이런 거 라인전 하다가 피가 많이 빠지잖아요. 그러면 이템 트리를 가면 라인전에서 피 유지력이 올라가고 룬을요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지. 왜냐면 피피킬을 들면 라인전에서 쓸모가 1도 없거든. 나중에 좋은 거지. 이거 몰락이라서 폴 안 써도 되죠. 몰락의 좋은 점은 상대방 따라하기가 좋아요. 몰락 폭발이 같이 나오면 폭발로 먼저 느려지게 하고 몰락으로 다시 빨고 그러는 거야. 느낌 확 오실 거예요. 진짜 나쁘지가 않아. 내가 항상 말하지만 다른 유튜버에 비해서 난 약을 안 팔잖아요. 웬만하면 좋은 것만 알려주기 때문에 재미도 확실히 있어. 왜냐면 카이사가 초반에 공성 느리면 할 말 안 나거든. 또 여기서
불편란들이 딱 말을 해. 티어 낮은 데라서 템이 이렇게 떠서 그런 거 아닙니까? 안 그렇습니다. 제가 항상 말하지만 높은 티어에서 10판 이상 하고 낮은 티어에서 알려주는 거예요. 낮은 티어에서 해야지 좀 더 상황이 많으니까. 옆에 트위치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와 잠깐만, 푸은신조합 뭐야. 자꾸까지 생각을 하는 트위치랑 진심으로 맞다이 까면 이기긴 하는데 방 진심이 아니어가지고. 트위치 생각하세요. 트위치 생각 안 하면 안 돼. 내 옆에 트위치 샷고 있다 생각하면 편해. 키어 낮은 분들은 생각을 안 하네.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굴려요. 어렵겠지만 굴려야 돼. 이거 싸워도 되는데 옆에 샷고 있는지 몰라가지고. 오른쪽 게 진짜 같은데. 사실 오른쪽 게 더 늦게 나와가지고. 방금 내가 궁을 미리 예측해서 썼는데 애쉬가 당연히 내가 달려가면 궁 쓸 확률이 크잖아. 이것도 미리 생각하면 좋아. 이게 당연히 애쉬가 궁을 쓰는 게 확정돼 있잖아.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님들이면 애쉬로 궁 안 써 나한테?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? 이렇게 쓸게 생각하면서 게임하면 돼.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알려줄게. 먼저 멀리서 여기 평타로 포킹한다는 느낌. 사거리가 675니까 포킹하고 각이 나오면 궁 W로 딱 들어가. 알려줄게 하면서. 얘 트위치 온다. 나 맞다이 깔 거야. 원턴에 날아갈게요. 이것도 애쉬가 공수기 뻔하니까 플래시를 예측해가지고 피한 거고. 미리 생각하면 되게 편해. 바론을 가자. 어차피 얘네 내전에서 못 끝내. 티어 낮은 애들은 여기서 존나 느낌있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못 끝내거든. 바론 강이나 짓다고. 근데 뭐 탱커 있어도 몰락 때문에 잘 잡지 않을까요? 이나 한 번 쉬어주고. 이런 거는 굳이 뒤에 칠 필요 없어. 앞으로 들어가서 딜해도 상관없어.